무슨 일이야? 성폭행 사건이에요. 많이 불안하고 힘든 것 같았어요. 가능하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은데. 할머니도 다 나으셨는데 간병인이 남아서 할 일이 뭐가 있다고. 당신도 나도 혼자인데. 무슨 말을 하시는 거예요? 오늘 유치원에서 할 거 예행 연습 중이시잖냐. 내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지금 사무실로 와요. 지금이요? 아, 예, 선생님. 어떡하죠? 우리가 없어졌어요. 우리야! 우리야!